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집 떡이에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시크릿 닭다리 후라이드 16개, 그 다음에 시크릿 얌얌 닭다리 16개, 32개, 그리고 이제 불닭 탕면인데 엄청 커요. 여기 치즈가 이렇게 이렇게 거대합니다. 총 8개예요. 두 개 합쳐가지고 8개. 치즈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어때요? 라면부터 집어야 될까? 닭다리 먼저 집어야 될까? 나는 라면부터 먹어야겠다. 닭다리부터. 엄청 바삭할 것 같아요. 라면 끓이기 커서 집기가 힘드네, 어? 뭐 오랜만에 먹는 라면 너무 맛있다. 라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형제 먹방 다시 해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걱정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와, 나 이거 집게도 치킨이야? 먹을까? 응, 그냥 여기 밀었었다, 이거 다시. 치즈가 치즈랑 같이 해가지고 진짜 라면 뜨거워야 돼. 아, 닭다리 치즈에다 같이 먹을까? 여기 치즈가 와, 이건 살짝 근데 불려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자체가 와, 와, 진짜 이거 칼국수 먹는 듯한 느낌이네. 해장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얼큼해서. 오랜만에 나 닭다리 먹어보자. 한 방에 넣나? 너무 크다. 이거 닭다리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한 방에 넣어? 보세요, 이거. 도저히 한 입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안 들어. 많이 커지고. 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진짜 바삭바삭하다. 짭조름함이 약간 좀 더 살짝 짠 것 같아요. 일반 치킨보다 살짝 좀 더 짠맛? 소금을 안 쳐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입씩 좀 시켜줘요. 밥 먹는 맛? 전 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베스트 아니죠, 라면. 한 개 17,500원? 불닭 탄면이에요.
닭다리는 오돌뼈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너무 맛있다. 와, 치킨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이게 뒤를 먼저 먹어줘야 돼요. 이제 뒤에 오돌뼈를 먹어준 다음, 이제 앞에. 그리고 손 잡을 때 이렇게 편해요, 여러분들. 치킨 드실 때. 라면 계란이요? 여기 계란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저는 24살입니다. 저 26살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그냥 따로 먹기도 했는데, 이거. 맛있어가지고. 와, 치즈를 그냥 덩어리째로 넣으면 돼. 양념 진짜 장난이다. 닭다리 오돌뼈 필수죠. 닭다리 오돌뼈 안 먹으면 약간 좀 섭하다 해야죠. 너무 맛있어. 짜지 않아요. 여기는 치킨 무한리필집이 없어서 좀 아쉽다. 와. 라면 먹을 차례인데 한 달이만 더 먹어야겠다. 못 참겠다. 맛있어. 아, 이거지. 진짜 바삭바삭, 바삭바삭 소리 나나요? 전 한입것이 안 돼요, 형님. 너무 큽니다, 형님. 보세요, 이거. 이거 한입만 하면 안 좋아요. 아파요, 껍질 자체가. 와. 닭다리가 8개 얼마야? 8개 7만 얼마? 8개 7만 얼마? 아, 이거 다? 한 마리. 17,000 몇백 원? 500원인가? 방 분위기 바꾸려고요, 나중에. 와. 와, 닭다리 너무 좋아. 면이 진짜 칼국수 면이라서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거. 옷에 많이 튀긴 것 같아요. 치즈가 거의 정말 들어있다. 와.
저 예전부터 위가 늘어지신 것 같아요. 이 개똥이 예전부터 많이 잘 먹긴 하죠, 확실히.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 먹으면 배차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먹다가 옷에 튀기기도 하지. 와, 치킨이랑 진짜 라면 너무 좋다. 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치킨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바로 그냥 라면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아, 그래도 개똥이님 잘 해결해가지고 유튜브 친구분들. 아, 우린 역시 형제 먹방 아이가 그냥. 응? 저희 형제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막 판 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저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거 라면 좀 집을게요. 라면 끓이 너무 커가지고 식기가 안 되네. 이거 궁금하시는 분 많은데 면발이 이게 두꺼워요. 약간 칼국수처럼 면발이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해장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국물도 그리고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좋아요. 이 핑크떡도 반가워요. 와, 당구지 하나만 줘봐라. 오랜만에 당구지 한번. 와, 이게 점점 매워진다 이게. 근데 갈수록 좀 매워져서. 후라이드를 탄명에다가 찍어서 먹어보라고요? 그게 괜찮을까요? 매워 매워. 와, 에이라디아님이 50개랑 우리 핑크동랑 1개를 고맙습니다. 아, 내 사람 땅께 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라면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미아님, 한 끼 감사드려요. 아, 와. 야, 그럼 후라이 좋은 거 양념 달 때 이런 거야? 후라이 먹다 이제 느끼할 우리 양념 먹어. 아, 그래? 응. 후라이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후라이도 어차피 양념이 들어오니까. 저 후라이도 좋아요. 네, 저 머리 잘랐어요. 후라이죠. 후라이도 이 바삭바삭한 느낌 좋아요. 양념은 바삭바삭하지 않는 대신 이제 양념으로 먹는 거잖아요. 맞아. 날개도 좋긴 좋은데 날개는 좀 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와.
아, 김진영님, 500개를. 와. 아, 이거 엄밥을, 리밥을. 잘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어? 무슨 날이야, 오늘?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아니에요. 생일 제가 만우절이 생일이에요. 4월 1일이 생일인데 친구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냥 주빵 맞기 싫으면 다니고 있으네요. 만우절인가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 잘 안 믿더라고. 불닭면이 인기가 제일 많죠. 불닭탕면보다. 불닭탕면은 국물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와, 이거 진짜 크다, 여러분들, 이거. 아, 우리 땅기탄 팬님이 반가워요. 닭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치킨을 마구마구 잡아먹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몇 마리야? 닭이 몇 마리야? 인정. 와. 아, 탄명이 국물이 코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침을 여성스럽게 합니다. 응? 애치가 뭐야. 남자답게 아유, 그냥, 어? 닭다리 있어가지고 입에. 주문하게 해, 그냥. 아, 진짜. 응? 재치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때가 좀. 원래 재치기 몇 번 나와야 여러분들은 만족합니까? 재치기 몇 번? 재치기는 한 몇 번 정도? 세 번? 두 번? 다섯 번? 두 번? 근데 기본 재치기가 원래 두 번 이상이야, 여러분들. 자기는 재치기를 한 번에 10번 넘게 해봤다. 재치기를. 10번 넘게는 할 수가 없거든. 나도 한 두 번 나와야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아, 비염 때문에 30번까지 왔어요? 와, 30번 하면은 힘드시겠네. 저는 후라이가 뭔가 항상 후라이드를 먹어요. 왜냐면은 이 바삭바삭한 이 맛을 바삭바삭한 느낌이 좋아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 같은 경우는 양념을 찍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먹는 것 같아요. 와, 몇 가지 집어 먹다 그럼 이거야. 응? 몇 단 집 없어? 응. 그러니까 이 찜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바삭한 것 같아요. 두번 튀기면 바삭바삭해요. 시간이 지나도.
두 번 먹으면은 두 번 튀기면 바삭바삭해요. 제가 눈썹이 원래 진해요. 저희 아버지도 보시면요, 눈썹이 저희처럼 진해서 저희 가족은 다 진해요. 여동생까지. 싸워서 안 한다 이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냥 뭐냐 술 먹방 때나 말씀드릴게요. 싸웠으면 같이 이렇게 어색해서 못 하지. 와, 근데 맛있다, 닭다리. 살 자체가 부드럽잖아, 근데. 아, 찌찌게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한 마리에 이제 8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강난다고요? 이거 조명 때문에 그래요. 나무 좀 봐도 좀 풀게요. 도대체 안 싸워요. 어떻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래요. 무슨 제가 이긴다 이랬죠 그냥. 자꾸 누가 이긴다 그래. 형이 이겨야지 당연히. 저 살 빠졌다는데 또 쪘습니까? 이거 음식 먹어서 이제 그 짠 게 들어가면 얼굴이 먼저 쪄요. 저는 먹으면서 찌는 타입이에요. 저 여기서 살 더 빼면은요. 갈비뼈 보여요, 갈비뼈. 더 이상 빼면 안 돼요, 절대. 힐 178에 60몇 키로겠다, 지금은. 아, 이거 먹어야겠다. 밑에 멸치에 무슨. 부닭 탄면, 컵라면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탄면 그거.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와, 똥개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항상, 응? 어제, 방송 끝나고 만났는데, 그런 말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발음을 고쳐요, 무슨 왜? 남자한테 잘생겼다 들으면 존나 맛있는데, 남자한테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남자는 진짜로 잘생긴 남자한테, 진짜 잘생겼다 해요. 원래 남자가 잘생겼단 말 잘 안 해요. 진짜 잘생긴 사람들 보면은, 잘생겼다 이래요. 이게 좀 달라요. 맞아. 오늘 배가 그렇게 차지도 않는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양도 양이지만은 거의 맛으로. 동봉이님 하나 감사드려요. 오늘따라 잘생길 보인다고요? 고맙습니다. 참에 좀 살짝 매워요. 제가 잘생긴 편 아니라고요? 근데 잘생긴 기준이나 예쁜가 기준은 잘 모르겠어, 난 아직도. 우리가 잘생긴 거야. 아, 그래요? 요즘은 얼굴보다 매력이에요. 제가 원래 여기 산무집인데 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불 터지면 한번 나가서 나가면 사람이 와 진짜 많더라고요. 남자들 딱 날씨도 어제는 좀 더웠거든요. 와 딱 그냥 가죽자켓 딱 입고 그냥 와 다들 멋지게 그냥 차려입어가지고. 저는 그냥 샌들, 어? 반바지에 그냥 딱, 어? 쓰레빠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그냥 대충 그냥 모자 쓰고 친구야, 술 뭐 먹었어? 브라더 술? 왔다, 브라더도 아니야. 난 달달한 거밖에 안 먹거든. 달달해야죠. 과일 소주. 어? 달달한 술 좋아. 소주 나는 써서 잘 못 먹더라. 맞아. 축하해요. 아니, 전남은 DJ가 많이 없어요. 거의 부산 쪽이 많지, 서울이나.
원래 오늘 그때 안 오면 2차를 양품이 갈비찜 가서 공깃빵 여기서 먹으려고 했거든. 나중에 2차 먹방 가려고. 나중에 찍으려고. 오늘 찍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찍을까? 국밥이 인기가 많았잖아. 국밥도 괜찮았다. 그래가지고 뼈가 그냥 누른가? 그건 뼈야, 뼈. 살이야, 그죠? 너는 좋아해요. 이제 늦겠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면까지 싹 그거 먹어주죠. 이거는 양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탕면은. 면발이 두껍다 보니까 좀 다른 면보다 그렇게 부풀지도 않고. 디저트는 그거 뭐냐 KFC에 있는 타르트 20개 밖에 안 샀어요. 너무 비싸서 20개 사도 3만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를 알아보면 저희는 참 이래요. 막 떵게다 떵게 이래요. 아, 네, 떵게 맞아요. 아, 네, 수고하세요. 저희는 그냥 뭔가, 그런 면이 뭔가 나는, 어떻게 보면 방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잖아, 그러는데. 그냥, 수고하세요. 그냥, 아, 네, 떵게 맞아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러고 그냥. 그냥 뭔가 나는 참 피하더라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네, 알아봐준 고마운데. 뭔가 나는 좀 그렇더라고 그냥. 저희 사인은 딱 한 번 해봤어요. 네, 사진도 딱 한 번 찍어봤어. 사진도 한 번 찍어봤어. 맞네, 사진. 밖에 잘 안 나와. 그래서 거의 모자도 쓰면서 이제. 약간 뭐래, 밖에 나갈 때는 슬리퍼 신고. 약간 모자 눌러쓰고 안 씻은 상태에 나가니까 좀 이렇게 알아보면 좀 살짝 창피하고 그래요. 근데 순대국밥 사진 찍어서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얼굴 크지 않아요. 여기서는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되니까 얘네들이 뭐 머리 사이즈가 되게 하늘만큼 하네. 그런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그때가 좀 신기했어요. 그때 초밥 뷔페 먹고 나서 이제 딱 집을 딱 가려다가 갑자기 여성분이 단무지, 통단무지 그냥 제 손에 딱 잡히고 뭐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단무지 주고 그냥 뭐 뛰쳐나가던데 그냥. 개똥이 그만 먹어야 힘들어 보여 하셨는데 진짜 배도 안 찼는데. 저는 진짜 배가 안 찼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먹어도 돼요 지금. 뒤도 안 보고 그냥 통단무지 그냥 제 손에 집어주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급하게.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뭐지?
직업은 이제 DJ랑 유튜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시크릿 닭다리잖아, 맞지? 비비큐의 시크릿 닭다리. 비비큐는 시크릿 닭다리야. 시크릿 닭다리? 아니, 먹고 바로 앉아요. 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면발 흔쟁해가지고 부풀지가 않아. 그냥 그대로야. 어, 맞지? 살짝 부푼다. 아, 그래? 부풀었어, 이 정도면. 지금 부푼 거야? 그대로 이 정도여가지고 난 그대로인 것 같다. 좀 부풀었어. 치킨 너무 땡겨요? 아, 근데 이거 이 그릇으로 전부라면 하면 너무 크겠다, 이거는. 와, 이 정도로 하면 양 많아서 못 먹을걸? 이 정도 하면 양 못 먹어서 못 먹어, 절대, 이거. 힘들 것 같아. 강주 맛집 소개해주세요. 먹방도 해달래. 맛집 먹방. 아, 맛집은 먹방이요? 맛집이 은근히 좀, 그렇게 맛있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그래서. 진짜 맛집을 하면 저희는 막 시골 장치 있잖아요. 시골 막 구석지에 있어가지고 막 돼지 불고기 막 1인분, 2인분 시켰는데 반찬 같은 거 막 한 6개, 7개 막 깔아주는데 그 반찬들만 먹었을 때 맛있는. 그런 데가 진짜 그거 맛있는데. 3차 먹방 때는 이제 늦은 시간 있잖아요. 나가서 먹방을 못 해요. 후식은 에그타르트요. 에그타르트 몇 개 사서? 20개. 딱 20개? 응. 비싸, 3만원이야. 너무 비싸네. 튀김이 거의 두 배네. 밀가루 많이 해줬어. 저희 둘이 애기 같지, 막, 와구와구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멍 때리면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채팅 보면서, 채팅 누구 거 읽어주지? 하면서 보면서 먹어요. 아, 근데 저번 게 더 컸는데. 너무 적게 줬다, 이거는. 아, 채팅은, 그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응?
개똥님 표정이 물상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하면 그거 읽어주면 진짜 내가 물상 같아가지고 안 읽어줘. 살 빠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됐다가 반갑다 반가워요. 어? 개형 돈가스 홍대권은 스피드 먹방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잘 안 하려고요. 우리 오리님이 할게 고마워요. 양이 너무 적어요 그거는. 홍대쪽, 홍대쪽까지 봤는데, 돈가스 그냥 말아서 먹어야 된다, 저는. 그니까? 냉킨 잡으려면. 내 생각은 그거, 냉킨 잡으려면, 그냥, 말아서 그냥, 김밥처럼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될 것 같다, 그거. 이 닭다리가 튀김옷이 되게 두 겹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일반 거보다는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먹고 이거 옷 갈아입어야겠네요. 혹시 이거 가위먹방이야? 면 다 먹었어요. 없어요, 면이. 치즈만 있어요, 치즈만. 치즈 너무 많아가지고. 닭다리 하나는 제 거. 근데 엄청 많이 먹었다. 쌓였어요. 와. 이거 뭐냐. 밥 말아 먹으면 이 상태는 별로예요. 약간 쪼개진 상태에서 약간 볶음밥처럼 만들어 먹어야 맛있어요. 컵을 하나 사야겠어요. 컵이 너무 작다, 이거. 그러니까, 내 거는 이런 거 사. 자꾸 딸게 돼야 돼, 이거. 마라미 너무 상냥하다고요? 아, 그래요? 이거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응? 26살 먹고 입에서 묻히고 먹는다고 욕 먹습니다. 인정. 그리고 닦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죠. 딱 한 번 남았다. 콜라가. 아, 콜라가 무슨, 뭐? 사람 죽일 것 같네, 이거, 김이.
콜라보다 탄산수가 뭔가 탄산수가 더 세더라. 아, 불이 따끈하고. 우리 묻으니까? 아, 맵다. 마지막에 먹었던 맵네, 이게. 아, 이거 왜 그래? 니 왜 나 자꾸 묻히고 그러나, 뭐. 니 어디냐가, 뭐. 와, 이렇게 매워요? 너무 잘 먹었어요. 네, 유튜브 친구분들은 이제 일 잘 해결돼가지고 와가지고 개떡이랑 이제 다 또 같이 먹방 하니까 많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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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성장시키도록 할게요. 아이고. 유튜브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콜라 너무 좋아. 잘 먹었습니다. 끝.